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뭐 첫 피딩, 팩맨이 개구리가 된 뒤 첫 피딩하는 개구리들, 피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팩맨들은 일단 개구리가 된 이후에, 직후에 먹이가 먹이인지 인지를 못해서 못 먹는 애들도 있고, 소심해서 못 먹는 애들도 있고 등등 이유는 다양한데요. 일단 먹이를 이 먹이인지 알려주는 방법, 어시스트 피딩이라 하죠. 어시스트 피딩을 몇 차례 해주면 애들이 그 후로 그 먹이를 잘 스스로 사냥해서 먹게 됩니다. 일단은 먹이는 팩맨푸드를 준비를 해놨고요. 팩맨푸드를 입에 맞게끔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또 팩맨푸드, 맞아,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을 주십니다. 팩맨푸드만 먹여도 영양분이 괜찮냐고, 다른 영양제를 첨가할 필요는 없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전 팩맨푸드를 선호하진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99% 어분이거든요. 물고기 가루로 만들어진 건데, 팩맨들이 야생먹이가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전 좋지는 않다 생각해서, 일단은 팩맨푸드 70%에 뭐 푸디바이트나 그러파이 같이 동해 등의 분말 15%, 그 다음에 귀뚜라미 분말 15%, 이렇게 곤충 성분으로 30%를 메워줍니다. 섞어서. 그 다음에 영양제로는 하겐과 엑스테라사의 멀티비타민을 첨가해주고 있고, 이 제품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 잘 모르시는데, 멀티비타민이라 해서 비타민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성분을 보시면 지방, 단백질, 칼슘, 비타민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팩맨푸드 자체 칼슘소 부족하진 않으나, 그게 좀 칼슘 부족이 우려되신다면 칼슘제를 섞어 쓰시기보다는, 어차피 여기도 칼슘제가 들어있거든요. 네, 멀티비타민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종합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한 손으로 애를 먹여야 돼서 먹이기가 쉽진 않은데, 자, 팩맨푸드를 들고, 잠깐만요. 오씨, 애들이 생각보다 날렵니다. 탈출도 하고. 자, 일단 자세 잡고는 얘한테. 자, 보이시죠? 한 손으로 먹이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입 주변을 비벼주세요. 그럼 입 벌리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입을 톡톡 쳐주세요, 입 주변을. 처음에는, 얘도 첫 피딩하는 게지 그런데, 이게 먹이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게 먹이가 맞나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몇 번 먹다 보면은 보는데, 만약 여기서도 안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먹어주죠. 네, 만약 이렇게 해서도 안 먹는다 그럼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거나 아닌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문제 없다면은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먹는다 그럼 다음날 주세요. 애를 급할 거 없습니다. 안 먹으면 다음날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흥분한 애들 있잖아요, 막 도망가려고. 이런 애들은 먹이기가 어려워요. 지금 먹이 먹을 생각보다 도망갈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먹이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 입술 쪽을 이렇게 툭툭 치워주고 비벼주시고, 먹죠, 먹었죠. 자, 이런 식으로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한두 번, 뭐 길게는 두세 번, 세네 번만 해주시면은 그 이후로 스스로 먹게 됩니다. 스스로 먹는 개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잘 먹네요. 그쵸? 네, 잘 먹죠. 얘들 다 처음 먹어보는 개체들이에요. 먹은 애들은 따로 빼놓고. 자, 이런 식으로 팩맨을 먹여주시면 되는데, 생먹이는 먹이기가 더 쉬우실 수도 있고 핀스피딩은 더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뭐 먹이 붙이면 어떤 먹이든 잘 먹는 애들도, 바로 먹어준 애들도 있어요. 물론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먹이고, 이 문이 이쁘다. 색깔도 이쁘고. 이렇게 비벼주세요. 네, 이렇게. 이게 핀셋이 굵다 보니까 핀셋을 물고 놔버린다.
계속 비벼주세요. 안 먹으면 정 안 먹는다 이러면 다음날 해주세요. 여유를 가지시면 돼요. 자꾸 얘는 물라고는 하는데 개구리가 멍청한 건지 아니면 제가 한 손으로 먹이다 보니까 먹기가 불편하게끔 주는 건지 자꾸 먹는 실패를 하네요. 하다가 안 되면 좀 거칠게 비벼주세요. 얘가 화나서 물게끔 거칠게 비벼주세요. 물어. 아, 얘가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먹질 못하네. 자, 이런 식으로 먹여주시면 되고요. 지금 팽민이 도매로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소매로도 물론 많이 나갔지만 그래도 뭐 100마리 이상은 남아 있고요. 뭐 여기 아직 프로그레도 있고 풀장이 뭐 개구리들도 있고. 얘들은 폐설을 했네. 난 폐설을 한 상태인데 얘들은 뭐 일단 영상을 마치고 뭐 청소를 해줄게요. 영상에서 청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얘들은 얘들보다 한 2-3주 정도 먼저 개구리가 된 애들이에요. 민트 팽민들인데 그 저희 개구리 패밀리 다른 브리더분께서 검색한 거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제가 먹이 골챙이 때부터 키워서 뭐 먹이 비침이 돼 있고요. 얘들 뭐 두세 번만 먹으면 먹이 비침이 다 되니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뭐 먹이 비침이 된 애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주변 눈 앞에서 민트 색깔 이쁘죠? 네, 이렇게 그냥 바로 먹어요. 이렇게 막 입에 비벼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한 두세 번만 먹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비벼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앞에서 흔들다가 코끝 냄새 한번 맡겨주고. 얘는 놀랐나 보다. 네,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걸로 색깔이 예쁘죠, 얘를. 민트 팽민들입니다. 쟤들도 근데 민트색 좋은 애들도 나오더라고요. 해볼 때 좀 놀랐나 봅니다. 일단은 얘들은 어제 먹일 준비했어요, 사실. 그래서 얘들은 청소 이후에 다시 먹일 준비 걸로. 그 다음에 그 잘 먹는 것 인증은 얘만 하는 걸로. 그래서 얘들도 뭐 또 주면 또 먹어요. 그쵸? 진짜 공격끼리도 잘 먹으려고 하는 애들인데. 자, 이렇게 또 주면 또 먹어요, 얘들도. 잘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먹이는 뭔가 팁이었고요. 자, 뭐 또 저한테 사육 중이나 뭐 사육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답글 드리거나 또 이게 중요한 질문이다 싶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주 차이 난 애들. 일단은 올챙에서 개구리 된 직후는 제게트들이 더 컸어요. 근데 팽민들은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 차이가 납니다. 2주 정도 먼저 개구리 된 걸로.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 네, 개구리들 먹이는 방법 팁이었고요. 이건 어린 개구리들, 갓 개구리 된 애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네, 성체급이든 준성체급, 아성체급 뭐 다 상관없습니다. 안 먹는 개체들은 다 이렇게 어시스트 피딩으로 도움을 주시면 되고요. 정 안 먹으면 포스트 피딩까지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다른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아기 개구리들 목욕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조명이 너무 밝아서 애들 발색이 흐려 보이네요. 아, 너무 떠 보이네요. 보세요, 저는 거의 백인급이 됐습니다. 피부가 원래 좀 파란 색이 나는데 어쨌든 조명이 밝아서 애들 색깔이 좀 연해 보인다는 걸 처음부터 봤고요. 애들 한번 좀 설명 좀 드리면서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얘 왠지 모르겠어요. 일단 얘들은 패털리스 라인인데 거의 블루급 팽민이 나왔어요. 제 집에 뭐 블루도 있고 사무라이 블루, 뭐 대만 블루, 민트 다 있는데 걔들한테 발색이 되지가 않아요.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얘들은 패털리스가 나왔는데 옆에 얘랑 비교해 보실래요? 자, 이렇게 민트도 나왔고요. 이렇게 뭐 그냥 평범한 포스팟. 이젠 포스팟은 평범합니다. 꽤 많아요. 포스팟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 자, 보세요.
콧물 샘 무늬까지 사라지죠. 완벽한 피트니스. 이제 4개의 콧무늬만 사라지면 노라인 콧맨이라고 불러주고 있을 정도의 완벽한 퀄리티의 피트니스 콧맨입니다. 자, 이런 애들도 나오고요. 네, 뭐 민트급도 나오고, 당연히 민트급 포라인, 아 포라인이네, 포답 애들도 나옵니다. 코스판 애들도. 이런 애들은 다 25,000원 랜덤으로 나가고 있고요. 목욕시키다 보면 계속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하나씩 걸리게 되는 거고요. 또 방문 입양식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 발진 예술이다 찍고 있는 것도. 방문 입양 시에는 뭐 이렇게 자택 방문하시면요 골라가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팬텀으로 의심되는 개체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녀석은 이제 좀 추경 좀 시킨 다음에 팬텀이 확정 나면은 이 뽑기 박스에 넣어보려합니다. 랜덤이니까 읽으면 재미있어야죠. 하고 가끔씩 저 랜덤이 있을지니라 저는 확실히 포스팟을 입양하고 싶어요. 이런 문의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몇 분이나 계시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개체가 있으면 말씀 주시면 추가 금액을 받고 네, 개로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골라드리면 이게 랜덤 뽑기에서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사실 랜덤에서 형평성이 빠지면 그건 거의 사기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해드리는 건 형평성이 어긋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팬텀은 뭐 따로 분양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개구리 목욕하는 장면이었고요. 애들은 제 팩맨들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아기 팩맨들 중에서 하니까 뭐 애들 외에도 예쁜 애들 많아요. 뭐 포스팟, 뭐 완벽한 패터니스 애들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민트 포스팟 애들도 있고 블루급 포스팟은 아직은 제가 못 찾았어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자랑 한 번만 할게요. 보통 다른 팩맨들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귀형, 장애급 팩맨들이 좀 나온다고 해요. 다리가 얇거나 다리가 하나 없거나 좀 몸을 못 가는다던가 꼽초로 태어난다던가 그런 애들이 많진 않고 가끔씩 있다고 하는데 제 개구리들은 단 한 마리의 장애 개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일단 뭐 녹두를 공급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비타민 관리, 멀티비타민을 꾸준히 넣고 공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햇빛을 항상 일조량 40% 이상으로 유지를 해줬고 그 다음에 먹이는 한 가지를 더 늘려서 이제 나중엔 6가지 먹이를 하루에 4번씩 1일 4회 급여로 구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매일 같은 환수 이런 체계적이고 완벽한 관리로 인해 단 한 마리의 장애 개체 이상 있는 개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상태 좋은 완벽한 팩맨들 집에 한 마리씩 들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자 제 자랑을 너무하면 또 욕먹겠죠? 자 욕먹기 전에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슬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꾸벅.